어느덧 1학기도 끝나가고 어떤 쪽으로 진학을 해야 되는지. 요즘 아이들과 선생님의 최대 화두는 진학 문제. 먼 미래 같았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6학년이니까 중학교 진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너희들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고민도 될 것이고 할 것 같은데 지은이는 어때? 중학교 진학을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여기. 여기라면 저기 선유도 중학교로. 네. 지덕이는 어떻게 가고 싶어? 중학교. 저도 여기. 여기 선유도 중학교로. 너네 그럼 중학교 가서도 같이 쭉 가겠네. 만약에 둘 다 선유도 중학교로 가면. 네. 너네 그러면 학교를 몇 두 아이 모두 이곳과 다리로 연결돼 있는 선유도로 중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건데요. 고등학교도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왜 선유도 중학교가? 육지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네. 왜? 거의 없어요. 왜? 아빠하고 엄마도 여기 섬에 있고 만약에 군대에 나간 다음에 전부 다 나가서 있으니까 조금 외로울 것도 같고 아직은 아이들이 작은 곳에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면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꺼려하면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데 네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너 네가 앞으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은 계속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 내가 알던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가 거기에 더 빨리 친해지고 거기에 빨리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지은이는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도시에서의 생활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지은이에겐 큰 숙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구나 도시로 나가면 지섭이와의 우정도 끝나버릴 것 같아 마음이 더욱 우울해집니다. 친구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 이곳을 두고 어른들은 왜 자꾸만 도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래? 아빠 고래 잡을 수 있어. 왜? 어떻게? 남자들 걱정하는 거. 아 진짜 그래? 왜 그러니? 빛나. 나가면. 더군다나 아직도 먼 미래의 일 같이 느껴지는 일을 자꾸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어려운 고민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야, 지섭아, 누가 빨리 잡나 내기할래? 육지는 지만 딱밥 먹기. 내기가 시작되자마자 지섭이의 낚싯대에 신호가 옵니다. 오케이. 잡혔어. 오, 진짜 잡혔어. 오, 크다. 딱밤은 오. 지은이 당첨. 대박. 오, 지섭이 잘해. 오, 내기 취소해. 아, 쟤봐라. 미안해. 엄마 왔었는데. 내기에 진 지은이가 줄행랑을 칩니다. 야, 내 실력 봤지, 육진? 말이 없어. 이렇게 지섭이에게 질 순 없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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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오케이 잡혔어. 오케이 잡혔어 잡혔어. 오 잡혔어. 실망한 친구를 두고 기분 좋은 내색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혔잖아. 그건 아니다. 안 됐어. 지금 내가 아까 입질이 왔었거든. 쭉 당겨 그러면 한번 당겨봐. 아니야 없어. 한 번씩 당기면 돼야 돼 그게. 팔랑팔랑 거리지. 어, 왔다 왔다 왔다. 드디어 지은이 낚싯대에도 신호가 잡힌 모양입니다. 오 대박. 내가 진짜 이만해 진짜. 우와. 오 제코 제코. 오. 지섭이가 잡은 물고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
지금까지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우와 대단해! 우와 대박!